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수요일 날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까지 용인까지는 잘 갔는데 용인에서부터 장대비가 내리더라고요. 장대비가 내려서 비옷을 입고 또한 시간여를 달려서 양재에 예약한 숙소에 가서 짐을 풀고 그 다음날 PNI 행사가 있는 기자재전, 사진 기자재전, 영상 기자재전이 있는 코엑스에 가서 특강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금요일 날은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을 해서 백두대간을 촬영하고 또 이틀을 자고 그 다음 일요일 날 동해에서 부산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오는 것은 별로 고생이 없었어요. 서울에 올라가던 날은 오토바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작가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 무엇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개성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개성이 있어야 한다.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작가가 되거나 또는 뭐 많은 사람한테 묻혀서 넘어가는 그런 뭐 고만고만한 사진 작가나 뭐 찍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릴 사진은요, 박정화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이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뭘 찍었는지 대충 알겠죠? 벽면에 세월이 지나서 페인트 칠한 게 벗겨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찍는데, 이분은 저한테 사진을 공부하러 한 6개월 전에 오신 분이에요. 이런 걸 공부하고 싶다. 자기는 찍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찍을 수 있고 독특하게 발색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뭐, 그거는 이제 선생으로서 가르쳐 줄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은 디자인적으로 예쁜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디자인을 넘어서서 당신의 감정까지 표출하는 것을 한번 찍어봐라. 응? 그거거든요. 저는 이제 사진집단 1호 또 착한 사진을 버려라고 하는 제와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제 사진처럼 찍어라, 나처럼 찍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학생들을요, 파멸로 몰고 가는 길이에요. 학생은 학생이 나름대로의 개성과 삶에 대한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노하우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 부족함을 제가 좀 메워주면, 메꿔주면 되는 거죠. 전수해주면 되는 거죠.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색상, 이미지, 이런 것을 자신을 투사해서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다. 그 사진으로 드러낼 수 있다. 그러면 성공한 거죠. 그죠? 김홍이처럼 찍어라 그렇게 가리키는 거는요, 선생님처럼 찍어라 가리키는 거는요, 최악의 선생입니다. 그런 선생이 있으면 안 돼요. 예,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추상화 같죠, 추상화. 이거는 미로의 그림 같기도 해요. 아주 그냥 색상을 다룬 것들이 예사롭지 않아요. 묵직하죠? 묵직한 추상화 같아요. 그죠?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물성까지 드러나 있어요. 그냥 색깔만 드러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재료들의 물성, 그리고 색이 벗겨지면서 세상 시간에 퇴락해 가는 것들이 마치 붓이나 그 아크릴이나 유화를 붓이나 나이프에 묻혀서 문지른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것까지 살아나 있어요. 되게 동감이 있으면서 묵직해지죠. 그죠? 사진하고 그림하고 전시를 해보면요. 사진이 딱 하나 밀리는 게 물성이에요. 렌즈로 이미 빛을 받아들여서 노광시키잖아요. 평면의 종이에. 근데 화가는 캔버스에 물성을 드러내거든요. 이렇게. 진흙에서 바르든지, 붓질을 하는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표현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화라고 하는 여성 작가분, 이 작품의 제목이 시간의 꽃인데, 제
재밌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마 추상화 보는 느낌이에요. 그죠? 제 사진은 다른 사진 찍죠. 여러분, 제 사진은 되게 다큐성이 강한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분은 완전히 그와 동떨어진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청나게 응원해드리죠. 응원을 하죠. 또 여기에 대한 제가 글도 써요. 글도 비평가로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국문학과 출신이자 철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글 쓰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글을 쓰죠. 보십시오. 이런 느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추상화 본 느낌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추상화, 이 보십시오. 이 마치 벗겨진 것들이 마치 붓술이나 나이프에 유화나 아크릴을 묻혀서 문지른 듯한 그런 느낌까지 다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사진을 올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진을 공부할 수 있는 정보도 알릴 겸해서 올렸습니다. 7월부터 제가 하고 있는 착한 사진은 버려라 라고 하는 그룹에 7월부터 3반을 모집합니다. 한 15명 중에서 15명 정도 선에서 전후 또 많으면 한 20명 안쪽까지 온라인 수업을 해요.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수업이에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 어디서든지 전화기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저와 함께 수업을 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여러분 사진을 크리틱할 거예요. 수업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찍은 사진 5장을 네이버 카페, 여러분 정해준 네이버 카페에 올리면 거기에 제가 그걸 보고 크리틱을 해드리는 거예요. 전시장이라는 데 가면 요새 크리틱 많이 하잖아요. 크리틱하는데 한번 자신의 사진을 크리틱하는데 몇십만 원씩 받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매주 여러분의 사진을 6개월 동안 크리틱을 해드립니다. 그죠? 한 달에 3번 수업이 있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합니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이 영상 밑에 보시면 저희 총무님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김용석 총무님의 전화로 문자를 보내시면 돼요. 그분도 직장생활 하시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 저녁에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가능하면 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가에게는 개성이 있어야 한다. 그죠? 그 개성을 망가뜨리고 선생 따라 찍어라 이렇게 하는 게 최악의 선생이다.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살려내고 개성을 발견하고 그 개성을 통해서 그만이 해낼 수 있는 작품에 몰입하게 하는 것. 그게 선생이 할 노릇이죠. 그래서 제가 할 노릇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은 아래에 보시고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오늘은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박정아 선생의 시간의 꽃. 하는 작품도 함께 보시면서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공부하실 분들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함께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